순대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아, 전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쌈장도 좋아하고 초장도 좋아하고 막장도 다 좋아해요. 막장 있네요. 저는 진세림이고요. 경기도 용인 출신인데 지금 대전에서 자취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 이름은 권병진이고 대학생이고 용인에 살고 있어요. 뭐 있죠. 지역마다 뭐 유행하는 것도 다르고. 대학 다니니까 확실히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서 확실히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다섯 분들의 출신 지역을 맞춰서 왼쪽부터 나오셔서 바로 걸어드리면 되나요? 제가 촉이 되게 좋은 편이라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려운데 일단 넷 중에 일단 제일 하얀 걸로 봐서 일단 서울 드릴게요. 기분 나쁘시지 않으시죠?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으세요? 돼지국밥 진짜 좋아해요. 돼지국밥이요? 진짜 삼치새끼 돼지국밥. 저는 코스프레 하는 것 같아요. 광주 사람 같아요? 왜 광주 느낌 있는데요? 어디가? 방금 이거 한 것도 약간 광주 사람 같았는데 일단 광주 받으시고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본인 소개. 소개팅 말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3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네.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서울 패치가 되게 잘 되신 것 같은데 너무 어렵네. 보면 또 약간 그 피부톤이 어두우세요. 찜통 도시 대구를 한번 네. 일단 드려볼게요. 순대 뭐 찍어 드세요? 쌈장에 양파 올려 먹는 거 좋아해요. 바로 나온 것 같은데 국밥 좋아하세요? 네. 그냥 부산 바로 드릴게요. 순대 쌈장에 양파 먹는 거에서 끝난 것 같은데요. 해산물 좋아하시죠? 네. 회 좋아하시고? 좋아요.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나오자마자 알았어요. 이분 대전 분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걸음걸이부터 약간 느리고요. 약간 살짝 양반의 그 특유의 약간 팔자 걸음. 양반의 도시거든요, 대전이. 한가르기 게임할 때 있잖아요. 네, 이거 할 때 구호. 위아래라 하세요? 네. EXID네. 외국분은 여기 안 계신 거죠? 대전 사람들이 사투리를 거의 안 썼거든요. 근데 이분도 사투리 거의 안 쓰는 게 전 대전 분이실 것 같은데요. 순대 같은 건 어떤 거 찍어 먹으세요? 저는 소금 찍어 먹는 거죠. 아, 소금이요? 서울 경기 쪽이지 않을까요? 서울로 하겠습니다. 이 스키니 핏 있잖아요, 약간. 다리가 쫙 달라붙는 이런 느낌 제가 해운대 가서 살짝 받았거든요. 이렇게 입고 어슬렁거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부산 느낌 나서 일단 부산 드릴게요. 야구 좋아하세요? 어디 팬이세요? 그건 너무 직접적인 거라서. 맞는데 그러면? 근데 옷은 빨간색인데. 아, 상관없어요. 대구. 대구입니다. 이분은 100% 같고요. 대구, 부산은 무조건인 것 같아요. 이분은 솔직히 보자마자 광주를 생각했어요. 호남형 특유의 넉넉한 턱. 순대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아, 전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쌈장도 좋아하고 초장도 좋아하고 막장도 다 좋아해요. 막장 있네요. 얼굴형이 광주 같으세요. 약간 넉넉한 턱이 있거든요. 그 호남형 얼굴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대전이랑 광주. 완벽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네. 감탄사를 한 번씩 해주실 수 있나요? 존나 맛있어요. 광주 사람이에요. 와, 존나 맛있다. 헐. 헐 쓰시면 20대 후반이에요. 혹시 오빠야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오빠야. 아, 좋네요. 한 번 더 해주세요. 바꿀게요. 서울이랑 대전도 이렇게. 네, 바꿀게요. 하얗거든요? 화장빨인지 모르겠는데 보물들이 햇빛을 가리고 약간 햇빛을 많이 안 받았을 것 같은 두 분이 제 사투리를 안 쓰는 것 같아서 서울이랑 대전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바꿔보세요. 오, 잘 맞췄다. 바꿔주세요, 정답으로. 하나도 못 맞출 뻔한 거네요, 그러면? 네, 서울분만 맞추셨어요. 잠깐만. 목에 제가 대구를 걸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저 진짜 순대도 소금 찍어 먹고 해산물 싫어하고 그러거든요. 진짜 그냥 이분은 못 맞췄을 것 같아요. 전혀 부산이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 해가지고. 뭐라고? 아, 어떻게? 아, 내가 광주랑 대구랑 바꾼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발음이 전라도 사람들 물어보면 볶음밥이라거든요. 아,
그거 물어보면 100%인데. 네, 근데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딱 그 시크함. 거기에서 전 부산이라고 느꼈어요. 형이 되게 티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못 맞췄잖아요. 티 안 나니까 못 맞춘 거 아니에요? 그쵸. 거의 뭐 무색 무취랄까? 저는 정말로 촉이 좋다고 생각하고 못해도 3명을 맞췄을 줄 알았어요. 네, 너무 어렵네요. 저도 모르게 생긴 어떤 편견 같은 것도 있었구나. 그게 어느 정도 맞는구나 해서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래 감히 누군가를 평가하는 게 나쁜 거잖아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평가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순대 어떻게 찍어 드세요? 제 양파에 쌈장 올려서 먹는 거 좋아해요. 아, 양파에 쌈장 올려 드세요? 네. 되게 잘 드시네. 먹을 줄 아시네요.